어제 우리 가족들이 잡채 그닭한 마리 가지고 가슴살은 뜯어서 잡채 하고 다리 양쪽 네쪽 아랫다리 윗다리 해서 엉치뼈까지 해서 또 날개죽지에서 여섯 쪽이 나와서 각자 한 사람씩 두 쪽이 들어가고 거기에 곁들여서 감자 또 꿀고구마, 자색고구마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푸짐한 닭찜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남은 등은 미역국을 끓였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나머지 닭가슴살 가지고 오늘은 푸짐한 잡채를 했어요. 닭가슴살로 만드는 잡채가 기가 막히네요. 시중에서 파는 잡채라든지 그런 것은 이렇게 깊은 맛이 나지 않아요. 아주 맛있고, 또 자색 귀리 고구마 밥에다가 잡채밥을 오늘 우리 가족이 먹을 거예요. 그리고 이 국물로서 이제 등짝 이렇게 저기 오려낸 등짝하고 이 가슴살 이런 그 갈비살 이런 것들을 잘게 썰어서 미역국을 끓였어요. 압력밥솥 넣고 그래가지고 잡채밥으로 오늘 또 점심 식사는 먹으려고 해요. 아주 푸짐하네요. 닭한 마리가 연 이틀 동안 우리 집에 아주 풍성한 식탁을 만들어 주네요.